겉은 작은 창고 같지만 안은 100년의 세월이 남긴 박물관 같은 곳이죠. 희망을 두드리는 이 소리 때문에 문턱이 닿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든다고 하는데요. 어촌마을 아낙네들의 생업을 담당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랍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져서 볼 수 없지만은 자급자족하던 옛 시절엔 흔히 볼 수 있었던 대장간. 한 대장간의 마지막 대를 잇는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곳은 안면도인데요. 쇠 두드리는 소리에 대장간은 아침부터 줄을 잇습니다. 님 두개 해줘요. 네. 여기서 사, 거기를 담으면 되나? 빼주고야 이렇게 잘 들어가요. 힘 안 들고. 그러느라고 이 할아버지가 이거 허칠해서 갖다 주는데. 어디 쓰시게요? 바지락. 바지락 하는데. 여기 빼주고야 바지락 바퀴가 더. 날이 무뎌지면 칼을 가는 것처럼 호미도 날이 닿으면 수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 특유의 기술로 쇠끝을 잡아주면 연장이 더욱 견고해져서 오래 간다고 합니다. 안면도의 마지막 남은 대장간이라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름을 표시해 두지 않으면 헷갈릴 정도로 수선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는 그렇게 오래 60년도 넘죠. 할아버지 계실 때도 이제 교대로 하다가 내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냥 해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한 대장간은 전통 방식 그대로 3대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19살에 혼례를 올려 이제는 부부가 함께 대장간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선 워낙 입소문이 자자해 할아버지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는데요. 성냥은 다시 없죠. 성냥은 딴 데 사람도 다 이리 다 왔어요. 이리 다 매요. 저런 데 다 먼저 막 차갖고 갖고 오는 거에서. 이 더운 여름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할아버지. 인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고된 직업입니다. 이제 한 번 한 번 때릴 때 정신을 거기다 다 들어놓고 한 번 잘못 때리면은 연장을 배려 번져 무서지 다시 고치들이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죠. 오전 일이 끝났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시는 할머니. 요즘 근심으로 속 좀 끓인다고 하는데요. 아, 지금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그만 놨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저렇게 동네에서 일거리가 들어오니까 저렇게 땀나고 그렇게 불 앞에서 새 두드릴 때 그런 때가 좀 안쓰럽지. 76이신데도 아직 대장간 일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날 오후